플레이어들의 직업은 전 야구선수부터 UDT 출신, 의대생, 아나운서, 경찰, 미대생, 대학원생, 래퍼, 여행 크리에이터, 한의사 등 각각 다른 성별과 연령대와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게임의 최대 상금은 3억. 10명의 플레이어 중 유일한 생존자가 최대 3억 원을 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얼굴이 알려졌거나 혹은 비연예인 플레이어들이 모였고 지원해야만 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엄청난 상금을 눈앞에 둔 이들은 자신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치밀한 두뇌 게임과 심리극을 펼치게 되는데, 2021년 11월 1일 첫 방송이 나왔습니다. 피의 게임 첫 방송은 10인의 플레이어가 첫 대면을 하고 동시에 첫 탈락자를 선정했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들의 직업은 정구는 전 프로야구 선수, 최현승은 지니어스 게임에 참가했던 한의사, 박지민은 아나운서, 박재일은 여행 크리에이터, 퀸 아와사비는 래퍼, 이태규는 경찰, 덱스는 UDT 가짜스나의 교관 출신이고, 송서연은 대학생, 허준영은 의대생, 이나영은 미대생이었습니다. 10명의 플레이어는 자기소개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첫 미션이 탈락자 선정이라고 하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던 이상민은 이나영이 자신의 존재가 별로 눈에 띄게 하지 않던 것에 칭찬을 했지만, 바로 그 이후로 첫 번째 탈락자가 됩니다. 이나영이 탈락되고 짐을 풀지 못한 트렁크를 그대로 들고 나간 후에 피의 게임에 대한 룰이 나왔습니다. 피의 게임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으로 게임들은 특정 플레이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며 정치와 음모, 배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니어스 게임을 봤을 때 중간에 정치를 하거나 배신을 하면은 나중에 시청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이 게임은 대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재미있게 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생존 게임에서는 처음에는 플레이어들이 남을 생각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낯을 보이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정군호는 필승법으로 전원 한 표씩 받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시간 안에 생존에 필요 없는 플레이어를 선택하라는 지시에 시비는 갈등 끝에 모두 자신의 오른쪽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표수를 동률로 만들어 그 후의 지시를 들어보자는 것인데, 지니어스 게임 출신으로 타인의 배신으로 인해 탈락의 고배를 마셔봤던 최현승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첫 번째 투표는 오른쪽 사람의 이름에 도장을 찍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한 표씩 나오자 재투표를 하게 됐고, 최현승과 퀸 와사비는 각자 탈락자를 선택하자고 제시했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이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탈락자 한 명이 나오겠죠. 재투표가 진행되는 초반에는 강한 주장을 하던 최현승이 유력한 탈락자로 보였지만, 허준영이 다음 투표자인 이나영이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게임할 때뭘 할지 모르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허준영은 사실 나이가 22살 의대생이었지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무려 4살을 속여 자신은 26살이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이상민은 초반부터 거짓말을 한 허준영에 대해서 속일 거면 큰걸 속여야지 나중에 들키면 신뢰를 잃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준영의 말 한마디는 크게 작용을 해서 이나영이 몰표에 가까운 표를 받고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 게임 룰은 기본 규칙은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탈락 투표가 진행됩니다. 머니 챌린지의 승자는 상금과 탈락 면제권을 획득하며, 최종 생존자는 상금 1억 원과 누적된 머니 챌린지 금액까지 해서 최대 3억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영이 피의 저택을 떠나고 플레이어들은 머니 챌린지를 위해 기본 자금을 랜덤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돈의 기준은 다른 플레이의 실제
작년 연봉을 뽑는 것인데 퀸 아사비가 정보는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최고 연봉 1억 원을 가지면서 제일 높은 금액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 게임이 시작되자 플레이어들은 생존을 위해 자기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은순과 경찰 이태균이 동맹을 맺고 허준영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이태균은 방 선택에서 여자들을 구석방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씩 불러내 1대1 대화를 시도하면서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여행 유튜버 박재일은 흡연자 스트리머 덱스와 전 야구선수 정근우가 있는 테라스룸을 선택했습니다. 박재일은 최은승, 이태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허준영은 박재일에게 각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쪽지로 교환하자 라고 딜을 합니다. 9명의 플레이어들이 짐을 풀고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탈락자 이나영에 대한 소름 끼치는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나영은 1시간 만에 탈락된 줄 알았지만 피의자택 지하층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하창문을 통해 살아남은 지상층 플레이어들의 술 먹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분노한 그는 다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처럼 지하층에서 피자 상자를 접으며 생활하게 된 이나영은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확인하며 쌍욕을 하게 됩니다. 피자 박스 접시기를 하며 돈을 받아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존재감이 없어서 떨어졌던 그가 피해 전사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 자기 주장도 하지 않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생김새조차 기억이 안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후 1시간이 지나고 지하에 내려가는 순간 쌍욕을 하며 복수의 칼을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이거 일반인이 참가하는 리얼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나영이 앞으로 복수의 칼을 가는 피해 전사로 변신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토록 자신의 역할에 금방 몰입한 것에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층, 지하층의 생존 게임 1화에서의 이나영 반전은 충분히 놀라움을 줬고 앞으로 지상층과 지하층의 또 룰북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탈락되는 사람이 지하에 내려오고 이나영은 지상으로 올라가며 새로운 국면이 어떻게 바뀔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에 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 말고도 이전에 저도 지니어스 게임, 크라임 씬, 그다음에 얼마 전 또 유튜버 꽃두루비 그 진행을 했던 공범 이런 내용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PU 게임도 유튜버나 아니면 OTT 종편 채널이 아닌 공중파 방송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게 될까 했는데 마치 유튜브가 했던 아니면 OTT에서 나왔던 게임 방송처럼 좀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조미료가 좀 처진 모습도 좀 느껴지긴 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